가치 투자는 재무제표만 보면 된다는 생각에 기술적 분석은 쳐다도 안 봤는데 꼭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지만 이해 가능할 수 있게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막상 자료를 찾아봐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는데 함께 사이트를 둘러보면서 하나씩 설명해 주니까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와, 1년 동안 감으로 매매한 저를 반성합니다. 1강만 봐도 대박, 완전 추천합니다. 주식 투자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아서 허전했었는데 빈 곳을 채워주는 무엇 하나 버릴 것 없는 좋은 기초 교육 강의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 무모하게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좋은 투자 방향의 이정표가 되어준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실제 수강생들의 따끈한 강의 후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부장이 하나하나 짚어가며 알려주는 주식 기초 교육, 시청 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다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 시장에서 저희가 오랫동안 목토했듯이 네. 구조적 성장주의 시장 주도력과 어떤 상승 사이클은 생각보다 강하고 깁니다. 뭐 과거 삼성전자나 많은 한국 기업들이 잘해왔던 패스트 팔로워 전략, 즉 2등 전략이죠. 이제는 이것을 넘어서서 1등 혁신 기업, 퍼스트 무버가 되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번 강조드린 대로 장기간 성장할 수 있는 구조적 성장주에 투자한다면 분명히 네. 시간은 투자자분들의 편이 되어줄 것입니다. 경제의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콘텐츠 신과 함께 이번 주도 힘차게 여러분과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주말마다 이렇게 신과 함께를 통해서 여러분께 가능한 많은 도움을 좀 드리려고 노력은 하는데요. 일단 저는 정프로고요. 일단 저는 김프로입니다. 네. 일단. 일단입니다. 2단 어디 갔어요? 네. 기아 2단은 이제 잠시 후에 저희가 넣을 예정이고요. 네. 네. 일단 저희 신과 함께 이번 주 사실 주식을 하다 보면 물론 이제 아주 작은 뭐 3% 5% 이렇게 이제 이익을 추구하는 것도 뭐 하나의 좋은 전략일 수 있겠습니다만 네. 결국은 그래도 개인 투자자로서는 제일 클 친구 하나 믿을 만한 친구 하나 잘 사귀어 놓으면 이 친구 꾸준히 뭐 한 2, 3년 지나서 막 큰 수익을 또 올려주면 제일 그게 좋은 시나리오 아니겠습니까? 그게 마이다스의 손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마이다스의 손을 한번 그게 또 이렇게 이어지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기랑 나랑도 한 3년 같이 하니까 네. 무슨 장수팔이냐 고춘자냐. 네, 제가 고춘자로 가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여러분의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 전략일 수도 있고요. 좀 더 네. 깊게 가면 투자 철학일 수도 있겠고 종목 선택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네. 마련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도움 말씀 주실 마이다스 에셋 자산운용 주식회사의 홍성철 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홍성철 본부장님은 저희가 이제 많은 분들을 게스트로 이제 모시는데 아마 처음이에요. 모시는 것 같죠? 그래서 혹시 네. 모르신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요. 어떤 분인지 좀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아, 저는 마이다스 자산 운용에서 주로 연기금을 포함한 기관 자금을 운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네. 글로벌 펀드도 함께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운용 규모는 1조 원 이상 정도 운용을 하고 있고 네. 사실은 국내 펀드 매니저 중에 드물게 국내 펀드와 글로벌 펀드를 같이. 동시에 예, 운용을 하고 있는 조금은 독특한 예, 그런 포지션의 펀드 매니저입니다. 보통 국내면 국내, 해외면 해외 이렇게 말하는군요. 예, 그 시차의 한계 때문에요. 네, 네, 네. 예, 사실은 저는 지금 뭐 나빰 없이 예, 펀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그렇게 됐어요? 아, 저는 이제 워낙 주식이 좋아서요. 주식이, 예. 주식이 좋아서. 뭐 국내도 너무 좋은 주식 많지만 네. 좀 글로벌로 확장했을 때도 좋은 주식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그런 저의 욕심 때문에 예, 본의 아니게 네.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하면서 펀드 운영을. 아. 네. 일단 뭐 우리나라 주식 혹은 뭐 해외 주식 이 시황에 대한 우리 판단을 한번 들어봐야 그러니까. 그럼 뭐 한번 계속 들어볼까 말까 여기를 잘하셔야 된다. 네. 요게 고비예요. 이게 중요해요. 아, 여기서 신박한데 그러면 네. 계속 가는 듣는 거고. 아니 이게 조금 아니면 에이. 바로 다음 컨텐츠로 넘어가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지만 네. 네. 자, 지금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 저는 먼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본격적인 지금과 같은 경기 회복 그리고 확장기에는 네. 뭐 예기치 못한 외부 충격이나 이슈 등이 아니라면은 사실은 네. 경기의 펀더멘탈을 반영하는 현재 뭐 증시가 네. 의미 있게 방향을
꺾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여전히 현 시점에서도 양호한 경기 펀더멘탈 그리고 긍정적인 시장 전망을 유지하고 있고요. 네. 근데 뭐 2분기가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2분기만 봤을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특히 미국 그리고 한국도 많은 호재들을 좀 선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분기에는 좀 지수 상승의 속도는 저는 다소 둔탁할 수 있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우상향은 우상향이나 그 기울기는 좀 많이 낮아질 것이다. 예, 그리고 네. 간헐적인 조정이 좀 진행되면서 상승의 부담이 좀 소화되는 과정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조정은 우리가 막연히 두려워해야 할 그런 조정으로는 생각하지 않고요. 네. 경기 회복과 함께 오히려 기다리거나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찬스다. 조정, 예, 건전한 조정이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사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시장에서는 글로벌 경기가 완만한 경기의 어떤 상승 사이클, 우리가 보통 여의도에서는 레이트 사이클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거든요. 네. 그런 후반부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뭐 코로나 충격으로 이제 침체기에 빠졌고 네. 다행히 뭐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각국 정부의 통화 정책, 백신 보급이 현실화되면서 네. 이제 경기 회복기 그리고 경기 확장기를 위해서 이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최근에 되게 재밌는 게 글로벌 시장에서 골디락스라는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네, 있어요. 골디락스. 예. 너무 좋다는 얘기죠? 예, 골디락스가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골디락스와 곰 세 마리 그 동화에서 유래된 영국 동화죠. 맞습니다. 영국 동화, 동화인데요. 골디락스라는 그 금발의 소녀가 곰 세 마리 집에 방문을 했는데 집이 없었죠. 예, 그들이 먹는 수프나 의자나 침대가 가장 적당한 게 좋았다는 거죠. 적당히 뜨겁지도 않고 맞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리지도 않고 예, 너무 차갑지도 않은 그런 경제 상황 먹으면 졸리게 예. 성장이 이루어지는데 물가나 금리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네. 사실은 되게 좋은 상황이고 그렇죠. 과거에 봤을 때 골드락스 국면에서는 보통은 증시가 되게 좋은 흐름을 보여왔어요. 그리고 더 잘 아시겠지만 특히 올해는 백신 보급이 현실화되면서 상반기는 네. 미국 그리고 하반기는 기타 국가들이 백신 보급이 확산되고 온전한 경기 활동이 회복되는 그런 강한 성장이 나오는 구간이지 않습니까? 네. 네. 예, 여기에 뭐 최근에 일부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있어 왔지만 사실은 저는 미 금융위기 이후에 각국 정부의 가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네. 뉴 노멀, 즉 네.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라는 트렌드가 크게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당분간 이러한 골디락스와 같은 그런 국면이 앞으로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실제 3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뭐 시장의 과도한 인플레이션 우려와 달리 뭐 크게 기대치를 상회하지 못했죠. 여기서 되게 제가 힘주어 말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은 앞으로 1, 2년은 적어도 낮은 기저와 함께 소비와 기업의 투자가 상당히 높은 회복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1, 2년 동안은? 예. 그래서 이런 회복세가 네. 현재 경기 그리고 증시의 상승세에 네. 아주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 이전 대비 미국의 미국 가계의 초과 저축 규모가 대략 1.7조 달러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미국 가계의 저축률은 뭐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 가깝고 네. 흥미롭게도 이것은 다 글로벌리 공통된 현상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뭐 기업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로 위축된 그런 경기 때문에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많이 미뤘죠. 특히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네. 미국의 S&P 500 기업의 금융위기 이후에 매출액 대비 설비 투자는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반대로 이들이 갖고 있는 현금은 또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네네네. 예, 그래서 달리 말하면 지금 글로벌리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의 여력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라는 오. 결론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과 기업 활동이 정상화되는 가운데 소비와 투자는 분명히 높은 반등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제 말씀을 좀 듣다 보니까 뭐 너무나 좋은 상황이라고 이제 말씀을 좀 주신 건데. 네네. 연준에 대한 걱정 우리는 늘 갖고 있거든요. 마음 한켠에. 그래서 이러다가 뭐 금리를 올린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돈 푸는 걸 조이는 이런 일들을 분명히 할 것 같은데 경기 좋아지면 이거에 대한 우려는 안 하시는 겁니까? 아, 물론 우려하고 있죠. 그리고 네. 어제 캐나다가 본격적으로 테이퍼링에 대한 시그널을 보냈죠. 예.
물론 예상보다 이제 제가 생각하는 강한 경기 회복세 때문에 지금의 풍부한 유동성을 훼손할 수 있는 미국 연준의 테이퍼링, 즉 자산 매입 속도의 감소나 뭐 금리 인상 시점이 뭐 저는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이러한 시그널이 본격화되면 당연히 높아진 증시의 변동성을 키우고 또 단기 조정이 진행될 수 있겠죠. 그리고 저는 이러한 성격의 조정이 빠르면 하반기 때 충분히 부각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되게 중요한 것은 다음 차트 보시면은 네. 과거 테이퍼링과 같은 긴축적 이슈가 부각했을 때 저희가 돌이켜 보면은 증시 조정이 물론 깊이는 있었지만 길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013년에 미국 테이퍼링, 2015년에 금리 인상 우려, 그리고 2018년에 실질 금리의 빠른 상승 시기에 네. 물론 이제 되게 뼈아픈 짧지만 그런 깊은 조정들이 있어왔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어떤 성장하는 경기와 기업 이익의 성장과 함께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게 중요하죠. 지금의 사이클도 경기 개선 시기에 빈번히 목격되는 어떤 간헐적 조정에 대한 우려보다는 저는 경기 펀더멘탈 그 자체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더 핵심적인 것은 경기 상승기에 긴축적인 조정은 증시의 방향성이 전환되는 조정보다는 매수 기회에 가까운 조정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또 하고 있습니다. 떨어지면 사면 되는군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 골디락스를 이제 쭉 말씀을 주셨는데 골디락스가 지속되는 기간이 대략 1, 2년이 갑니까? 아니면 골디락스는 지금 이야기고 이제 한 1, 2년 동안 조금 더 호황이 이어질 거로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이런 골디락스 국면이 네. 최소한 한 2, 3년 정도는 그래요? 장기적으로는 유지될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골디락스가 아주 높은 성장을 구가하는 그런 사이클은 네,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낮은 기저활동과 그리고 제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보는 것은 지금 경기가 온전히 정상화되고 있는 그런 국가는 아직은 미국이에요. 그런데 하반기 이후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유럽이 하반기 그리고 기타 국가들은 아마도 내년 정도는 돼야지 네. 경기가 온전히 정상화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경기가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의 그런 성장은 네. 적어도 한 1, 2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장세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뭐 평일에 뭐 아침 저녁 밤 맞습니다. 네. 많이 해요. 네. 근데 사실 이제 홍 본부장님을 오늘 모신 이유는 종목 때문에 모신 거죠. 우리가 사실요, 네. 우리 정 프로가 방송 안 해도 될 뻔했는데 네. 테슬라만 샀었더라도 어른 샀어 사라졌잖아. 근데 저는 도저히 손이 안 나갔었던 거죠. 네. 이제 이 상황을 제가 지금 이제 또 그때 알았다면 당연히 이제 샀었겠습니다만. 그래서 넥스트. 예, 이거는만은 이제 놓치면 안 돼. 테슬라 한번 놓친 걸로 충분합니다. 예, 예 두 번 다시 놓치면 이제 우리 안 되잖아요. 넥스트 테슬라는 뭐가 될 거냐. 아예 그 제목까지 그래서 그런 책을 쓰셨더만요. 우리 그래서 예. 그래서 모신 거예요, 사실. 네. 뭐냐 이거지. 예, 넥스트 테슬라를 찾아라라는 제목의 책을 쓰셔서 그 뭐냐. 예, 그걸 이제 한번 슬슬 한번 가볼까요? 근데 제목이 나 마음에 안 드는 게 네. 찾아라가 아니라 찾았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 보고 찾으래? 넥스트 테슬라를 넥스트 테슬라를 찾았다. 네. 그럼 얼마나 책이 잘 팔렸겠어. 네. 그런데 이 그 책을 보시면은 그래도 거기에 대한 힌트들이 많이 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힌트 필요 없고요. 그냥 답을 줘요. 그냥 답을 주세요. 정프로 스타일인데. 정프로가 되지. 자 그러면 테슬라를 넥스트 테슬라를 찾는 힌트라든지 아니면 그 답. 까지 한번 좀 더 보십시오 그러면. 네. 사실 제가 이제 그 처음 용인에서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네. 되게 단순했어요. 네. 현직 펀드 매니저로서 뭐 고객의 자산을 소중하게 운영해 한다는 것처럼 본격적인 투자의 대중화 시기에 삼포로 TV가 또 시장에 큰 기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저도 뭐 저의 가족이자 친구이자 지인인 투자자분들께 이렇게 변동성 큰 어떤 증시 환경에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어떤 투자의 아이디어 그리고 실질적인 어떤 투자의 원칙 이런 부분들을 좀 전하고 싶었어요. 네. 사실 테슬라는 2020년 놀라운 시장의 반등의 주역이자 코로나 이후 가장 성장성이 부각된 회사 중 하나죠. 네. 네. 저도 사실 작년 펀드에 많았는데 또 적당한 가격에 팔아가지고 그렇게 끝까지 먹지 못하고 되게 아쉬움이 보셨구나. 있었죠. 작년에. 그리고
올해도 뭐 비트코인과 또 도지코인 때문에 또 많이 뉴스에 분야한 이게 회자가 또 더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사실 넥스트 테슬라를 찾으라라는 이런 의미는 네. 테슬라를 포함해서 장기간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퀄리티 높은 성장주를 찾아 투자하자라는 상징적 의미의 네. 슬로건입니다. 테슬라는 아시다시피 과거 전기차 산업의 혁신 기업에서 이제는 산업의 리더십을 가진 게임 체인저로 변모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특히 2020년은 전기차가 계약에 본격적으로 접어들면서 테슬라가 뭐 전기차 자동차 산업 내에서도 가장 높은 그런 시가총액의 기업으로 등극했죠. 네. 올해 들어서 사실은 테슬라가 조정을 좀 받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글로벌 판매량 1위 기업인 도요타의 시가총액이 3배가 넘어요. 다만 올해는 이제 테슬라라는 기업은 여전히 높은 수준의 주가가 또 유지되고 또다시 레벨업 되기 위해서는 또 시장 기대치를 충족하고 상회하는 실적의 검증이 또 필요한 시기가 온 거죠. 특히 올해는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대중화되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네. 시장의 경쟁 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고 특히 전기차를 출시하는 기업이 상당히 많아질 것이에요. 내년에 전기차 모델이 무려 500개가 넘게 출시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시점에서 테슬라가 여전히 네. 높은 브랜드 경쟁력 그리고 자율주행과 같은 비즈니스의 리더십을 증명해낸다면 저는 또다시 탄력적인 회복 흐름을 보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구조적 성장주를 찾아야 된다. 그 안에 테슬라가 있다. 네, 맞습니다. 그 차트가 지금 보이잖아요. 네. 보니까 네? 네. 나이키, 애플, 스타벅스, 아마존, 페이스북 예? 뭐 이렇게 쭉 나오면서 테슬라는 그 중간쯤 어디가 있네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성장 중인데 아주 초입 국면은 아니네요. 예, 맞습니다. 저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왼쪽에 있는 거예요? 애매하네. 네. 뭐가? 아, 구조적 성장. 아, 밑에지. 밑에가 밑에 이제 잠재적인 아직 안 큰 친구들 찾아야 되는 거죠. 잠재력이 더 큰데 팔란티아 이런 게 훨씬 잠재력이 크다는 거지. 예, 맞습니다. 그 차트의 왼쪽에 있는 기업들은 뭐 아직은 이제 혁신 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오른쪽은 다 큰 애들이고. 예, 테슬라 같은 기업은 혁신에 성공하고 이제 산업의 리더십을 갖고 본격적인 이익의 고성장기에 이제 진입하기 시작한. 저는 사실 이런 기업을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고 그럼 있어요. 스타벅스, 나이키, 아마존, 테슬라가 같은 카테고리에 묶여 있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다. 예, 이런 기업들은 장기간 이미 성장을 지속해온 네. 어떻게 보면 성숙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네. 성숙 기업이라는 게 무색할 정도로 뭐 높은 성장을 지속해 가고 있죠. 결과적으로 주가가 많이 오른 기업이 구조적 성장주입니까? 아니면 구조적 성장주는 딱 갖춰야 될 조건이 있고 예. 그 조건은 떡잎부터 알아볼 수 있는 거야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아, 구조적 성장주라고 하면은 이런 그 저희 차트에서 보듯이 네. 어떤 경기의 변동과 상관없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의미해요. 예. 네. 말씀하셨다시피 장기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뭔가 무기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지난 20년 동안 안정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성장해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이스북이나 애플, 아마존과 같은 판과 같은 기업들을 의미합니다. 되게 재밌는 것들은 재밌는 것은 이런 기업들은 미 금융위기 이후에 20%가 연평균 20% 넘게 성장을 지속해 왔어요. 근데 장기간 성장을 지속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네.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죠. 네. 동일한 기간의 S&P 500 기업의 평균 연평균 성장률은 4%에 불과하죠. 이 기업들의 공통 키워드 아까 물어보셨지 않습니까? 세 가지로 저는 요약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것은 첫 번째는 끊임없는 혁신을 통한 경쟁 우위, 그리고 두 번째는 비즈니스의 확장성,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장기간의 고성장. 이 세 가지로 저희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쟁 우위와 확장성이 있으면 고성장은 따라올 것 같으니. 예, 맞습니다. 결국은 경쟁 우위와 확장성이 중요한 거고. 예, 맞습니다. 경쟁 우위라고 하면 그 업종에서 하여튼 잘해야 되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넥스트 테슬라는 이제 결국 산업의 혁신을 도입하고 네. 지금의 테슬라처럼 게임 체인저로 변모될 수 있는 기업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나름의 독보적인 어떤 경쟁 무기로 장기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의미하고요. 사실은 네. 이런 경쟁 무기를 워런 버핏은 경제적 해자라고 표현을 했고 또 일론 머스크는 파괴적 혁신이라고 예, 불렀죠. 하여튼 네. 남들이 못 따라오는 예, 건가. 그래서 예. 한때 이
두 분이 기업의 장기 성장성에 있어서 경제적 혜자가 중요하냐 아니면 파괴적 혁신이 중요하냐 논쟁이 좀 이슈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이 두 개념이 같은 것 같은데. 예, 기업이 산업 내 지배력을 확보하고 장기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 성장을 지향한다는데 네. 공통점이 있다라고 봐요. 더욱 중요한 것은 혁신 기업은 장기적인 성장을 영위하기 위해서 새로운 경제적 혜자가 필요하죠. 장기적으로 이 구조적 성장주에 투자를 해야 된다. 네. 아, 이런 말씀이신데 예. 뭐 하고 싶죠. 그런데 이제 그걸 잘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어떻게 찾아내면 됩니까? 지금 이거? 뭐 성장주 하다가 글쎄 다 잘 돼가다 보도 뭐 우리 예? 돈나무 누나도 가끔 해줘도 빠지고 그러던데. 예. 아크 인베스트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아, 예. 사실 뭐 구조적 성장주 투자 좋은데 어렵죠. 예. 성장주 투자 어렵고 아크도 최근에 되게 많이 고생을 하고 있죠. 예. 아크는 글로벌 액티브 ETF의 계약에 사실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사실 아크가 지향하는 바는 되게 명확해요. 네. 장기간 고성장할 수 있는 메가 트렌드와 산업을 발굴하고 여기에서 지금의 테슬라 아 그리고 독일계는 넥스트 아마존 애플이 될 수 있는 그런 혁신 기업을 찾아서 투자를 하는 거죠. 네. 보통 아크인베스트가 투자하는 혁신 기업이나 스타트업은 실적, 즉 숫자보다는 성장의 꿈, 스토리가 중요한 기업들이 많아요. 네네네. 이들은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의 초기에 위치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높은 성장성에 대한 그런 가치, 적정한 가치를 산정하기가 너무 어렵죠. 네. 테슬라도 아시겠지만 상장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고평가 논란에 휩싸이곤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올해 2, 3월처럼 또 최근까지 경기의 변곡점이나 스타일의 변화 시기에 이런 혁신 기업들은 큰 변동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사실 이런 혁신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를 고려할 때는 특히 투자자분들은 때때로 상대적으로 높은 변동성을 감내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인지를 해야 되고요. 네. 특히 미국은 저희가 쿠팡에서도 보았듯이 어떤 시장보다 성장의 가치를 되게 잘 인정해주는 시장이지 않습니까? 반대로 말하면 성장의 가치가 훼손되었을 때는 상당히 큰 폭의 주가의 조정이 나오기도 해요. 가차 없다 이거죠. 예, 그리고 스타일의 변화도 마찬가지죠. 넷플릭스도 실적이 나왔는데 좀 생각보다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뭐 시장은 좋았지만 주가 많이 빠졌죠. 그리고 작년에 많이 회자가 됐던 뭐 줌 비디오라든지 많은 언택트 기업들이 사실은 고점 대비 상당히 여전히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잘 인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테슬라 그리고 테슬라를 가장 많이 편입하고 있는 아크 인베스트의 대표 ETF도 사실은 한동안 높은 변동성과 장기간 그렇죠. 박스권의 흐름을 또 보여왔죠. 다만 테슬라가 본격적인 산업의 리더십을 증명하기 시작하면서 뭐 급격한 자산 가격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네. 그게 바로 지난해죠. 우리가 잘 아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 용어 사실 되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즉 혁신 기업에 투자는 혁신에 성공했을 때는 충분한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지만 혁신에 실패했을 때의 리스크 그리고 최근과 같이 금리 상승 등 스타일의 변화에 따른 때때로의 높은 변동성이라는 위험을 테이킹해야 되는 점을 명심해야 된다. 이 부분을 강조드리고요. 네. 또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처럼 혁신 기업이 기업 펀더멘탈이 아닌 스타일의 변화, 시장의 외부 요인으로 조정이 발생하고 있다면 또 비쌌던 퀄리티 높은 혁신주를 낮은 가격에 다시 잘 살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가 되겠죠. 네. 근데 이제 가격 비싸다는 얘기를 워낙 많이 하니까 이 가격 문제는 조금 이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너무 비싼데. 맞습니다. 이게 이제 정당하냐? 예. 예. 이건 어떻게 보세요? 아, 사실은 미국의 성장 기업들 투자하는 게 제가 실제로 운영하면서 어려운 것은 밸류에이션이 항상 비싸요. 작년에 언택트의 주역들도 지금 많게는 60%에서 70%까지 빠진 종목들이 많아요. 아이고. 뭐 소프트웨어나 보안 기업들, 특히 지난해 상장된 기업들도 있죠. 그리고 특히 작년에 많이 부각받았던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그런 스타트업이라든지 대표 기업들도 많이 빠졌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장주, 혁신주, 특히 이익이 나오지 않는 그런 성장주를 투자할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기업들은 그런 밸류에이션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좀 시장의 상황과 변화, 스타일에 대한
판단이 되게 중요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성장주는 성장 다 해도 계속 비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지금 저기 보면 나이키, 애플, 스타벅스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예, 맞습니다. 저것도 지금 밸류에이션 싸지 않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 나이키만 해도 뭐 그 예. 에비타 대비 막 25배 뭐 이렇게 예, 거래되고 있어서. 예. 도대체 사람들이 신발을 얼마나 더 사신을 거를 생각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사실은 미국 시장도 항상 비싸고요. 미국의 대표 성장주들도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제가 마케팅을 많이 다니고 개인 고객들 만나다 보면은 항상 똑같아요. 이렇게 조정이 좀 나오고 아니면 또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을 때도 항상 미국 시장 비싼데 언제 사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쌀 때는 안 온다. 예. 아, 우리가 보통 성장주를 얘기할 때 사실은 지금도 말씀하셨다시피 혁신 기업, 비싼 기업, 모멘텀이라는 어떤 키워드를 먼저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성장주도 기업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다양한 성격의 성장주가 존재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라이프 사이클의 초기에 위치한 혁신 기업뿐만 아니라 혁신의 성공으로 산업의 리더십을 갖고 본격적인 이익의 고성장에 진입한 그런 게임 체인저 기업, 우리가 네. 계속 얘기했던 테슬라 같은 기업이 되겠죠. 그리고 판과 같이 이미 확고한 경쟁력과 산업의 지배력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는 성숙 기업까지 다양한 유형의 성장주가 있습니다. 특히 성숙기에 진입한 기업의 어떤 주가 기대 수익률은 혁신 기업보다는 낮을 수 있겠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다라는 장점이 또 있고요. 이들은 보통 성장의 가치 대비 또 타당한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어요. 네. 그리고 애플처럼 애플이 또 배당을 열심히 늘려가는 대표적인 배당 성장주지 않습니까? 네. 흥미로운 것은 2, 3월 달에 미국 시장의 급격한 스타일의 로테이션 구간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많은 혁신주들이 큰 폭의 조정을 그렇지. 보였지만 판과 같은 기업들은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일부 종목들은 또 신고가를 경신하는 네. 모습을 보였죠. 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초기 혁신 기업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고 대신 뭐 혁신이 대중화되고 성공했을 때 놀라운 주가 상승을 고려하면 또 마냥 비싸다고 저희가 혁신 기업의 꿈, 성장의 스토리, 큰 미래의 투자를 회피할 이유는 또 없겠죠. 산에 있는 회사들도 좀 사고, 예 맞습니다. 어느 정도 성장하는 회사 그리고 꽤 많이 성장하는 회사들 이렇게 나눠서 예, 사라고요. 예, 그래서 성장주 투자의 방법론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저는 구조적 성장 산업 그 메가 트렌드를 먼저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메가 트렌드. 예, 그리고 이 산업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한 1등 기업. 그리고 대표 성장 기업 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고 있는 혁신 기업을 찾아서 또 분석하고 당연히 투자를 하면 분석하고 계속 네. 업데이트하고 그 회사의 성장 스토리 실적을 또 꾸준히 체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투자를 실행하는 방법 사실 아크의 투자 방법론과 유사하죠. 네. 디지털 경제 시대에 구조적 성장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비교적 명확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우리의 삶과 밀접한 산업이 많습니다. 뭐죠? 예를 들면 뭐 이커머스, 전기차, 클라우드, 컨텐츠, 5G, 핀테크, 5G 그리고 예, 인공지능까지 뭐 다양한 예, 최근에 5G 국내에도 좀 이슈가 있죠. 예, 산업 등이 있겠죠. 네. 이렇게 구조적인 성장 산업을 먼저 정의하고 네. 이 산업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을 찾아 투자하는 게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사실 보통 고성장하는 산업의 대표주, 혁신주들은 우리가 알만한 기업이 많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해당 기업의 성장 가치가 시장과 언론을 통해서 크게 조명을 받기도 하고요. 주식 투자를 잘 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보다는 그 회사가 속해 있는 산업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삼프로TV와 메리츠증권이 함께 만든 주식대학 겨울학기 강의에서 업종 기초교육들만 따로 모았습니다. 강의 이름은 기초교육이지만 내용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쉽다는 뜻의 기초가 아니라 꼭 필요한 기본기라는 의미의 기초교육입니다. 펀드 매니저들도 함께 듣던 업종 기초교육 코스를 여러분도 함께 배워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2 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그들의 활발한 혁신과 성공 스토리, M&A 등도 많이 회자가 되죠. 네. 그리고
이러한 기업들을 발굴하고 찾는 노력 속에서 이런 아이디어가 투자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메가 트렌드, 해당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이 과연 뭔지 이런 부분들은 또 투자자의 목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건 네, 투자자들이 알아서 해야죠. 찾아내야 된다. 예. 아니, 지금 알려주셨으니까 이게 이제 메가 트렌드라는 거잖아요. 그 인공지능, 클라우드, 전기차. 그런데 관련주들이 많잖아. 예를 들면 네. 인터넷 쇼핑이 미래가 될 거라는 거는 꽤 오래 전부터 예상이 되어 왔죠. 맞습니다. 편하고 예. 가격 비교가 예. 되면. 예. 그런데 아마존이냐 아니면 아마존과 어깨를 그 당시에는 아마존이 다섯 살 때는 맞습니다. 동네 꼬마들한테 섞여 있어서 예, 구별 안 갔어요. 예. 그런 시기에 예. 즉 우리 지금 이제 나스닥에 올라 있는 다양한 기술주들 중에 꼬마들 있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그런 애들 중에 누가 미래의 아마존이 될지. 그래서 아까 그 분산을 하라는 거 아닐까. 자,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미 완숙 단계여 아니 그냥 나눠라. 뭐. 근데 이제 질문 주신 거는 이제 네. 메가 트렌드를 어떻게 좀 발굴하고 네. 거기에 좀 대표적인 혁신 기업이나 대표 기업 어떻게 찾을 건데. 아, 그럼 바로 알려주시죠. 이런 실질적인 것들을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면 원격 의료 같은 것도 네, 미래 트렌드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니야. 그래도 사람이 일대일로 만나서 봐야지 저러다 부작용 몇 번 나면 다 그냥 그거는 마이너가 되는 거야. 예. 일지. 예. 그것도 잘 모르겠어. 네, 그건 빼면 되지. 아, 그걸 안 산다. 아, 사실 확실한 거만 가면 확실한 거. 사실 메가 트렌드 구조적 성장 산업을 찾는 인사이트는 네. 뭐 책이나 뉴스 그리고 저희 3프로와 같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네. 다양한 방법들을 찾을 수 있겠죠. 3프로가 메가 트렌드입니다. 예, 네, 맞습니다. 3프로 자체가. 근데 제가 제안해 드리고 싶은 쉬운 네. 방법 중에 하나는 뭐 아크인베스트나 블랙락 글로벌 엑스와 같은 글로벌 네. ETF 운용사가 있어요. 네. 이런 운용사의 어떤 리서치 상품 자료를 활용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사실 이러한 기업들은 그 홈페이지에 이런 다양한 자료들을 되게 많이 또 업데이트 해주고 공개를 네, 하고 있거든요. 네. 어떤 회사인지. 네, 이들은 대부분 이러한 혁신 산업, 메가 트렌드 그리고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성장 산업에 대한 액티브 그리고 테마 ETF 상품을 많이 운용을 하고 있고 네. 최근에 이 시장이 커지면서 훨씬 많은 상품을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는 그들이 운용하는 ETF 상품을 보고 고성장하는 산업뿐만 아니라 그들의 포트폴리오의 대부분 그 산업의 대표 기업 혁신 기업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들의 포트폴리오도 보고 또 때로는 그들의 매매 전략을 데일리로 저희가 또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기업은 또 편출하고 어떤 기업은 편입했을 때 이 기업을 왜 또 편출하고 편입했을까? 그런 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또 새로운 혁신 기업에 대한 그런 투자 아이디어를 네. 얻을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아크 인베스트먼트 ETF를 사면 되네요? 그냥? ETF가 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니까 네. 예, 혁신 기업의 어떤 분산 투자를 원한다면은 뭐 아크의 ETF를 뭐 매수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본부장님이 좀 주목하셨던 메가 트렌드는 뭐 있습니까 그러면? 아 저는 현 시대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두 축으로 네. 4차 산업 혁명에 기반한 디지털 경제 그리고 밀레니얼과 Z세대 소비가 핵심이다. 이렇게 꼽고 있습니다. MZ 세대의 예, 맞습니다. 다시 소비 뭔가 예. 나왔어 지금 나왔어. 4차 다시요 뭐요? 4차? 아, 뭐 단순히 말씀드리면 예. 디지털 경제 그리고 밀레니얼과 Z 세대의 소비 이 두 가지가 핵심 축이라고 보시면 디지털 경제와 젊은이들의 소비. 예, 그죠? 아, 산업의 밸류체인으로 보면은 뭔가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 그리고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의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어요. 디지털 경제. 네. 디지털 경제는 뭐예요? 먼저 디지털 경제는 뭐 우리의 삶과 살아가는 환경을 좀 구성하고 진화시키고 있는 매우 아주 역동적인 생태계죠. 뭐 디지털이 우리 삶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다고 해도 뭐 과언이 예, 아니죠. 예. 이미 뭐 디지털 경제와 이들 대표 기업의 성장 기여도는 상당하고 네. 뭐 더욱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축인 밀레니얼과 Z세대의 소비는 사실 밀레니얼과 Z세대는 물론 젊은 세대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과거 우리 어른의 세대와는 확연히 다른 전 특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가장 핵심은 디지털 친화적인 세대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 핵심 소비층으로 자리를 잡았죠. 밀레니얼은 이미 세계 소비시장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밴쿠버 아메리카가 작년에 이들 소비력이 향후 10년 동안 5배가 증가한다라고 봤어요. 무엇보다도 Z세대는 지금 부모 세대의 거대한 부가 이동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파괴력이 있다라고 또 평가를 했죠. 그래서 앞서 또 말씀드렸지만 이 세대들은 어느 세대보다 디지털 경제와 뭐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가상현실, 블록체인, 네. 전기차와 같은 미래의 기술
환경에도 상당히 친숙하고요. 네. 이를 적극 활용하고 소비해 나가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뭐 이미 광범위한 산업과 기업의 전략, 브랜드 마케팅, 제품들이 이들의 소비 성향을 중심으로 변화해 가고 있죠. 네. 이 변화가 더욱 파괴적인 이유는 이들의 소비 영향력이 커질수록 디지털 경제,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는 그런 선순환이 발생한다는 점이에요. 4차 산업, 디지털 경제 소비자들이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핵심 두 축을 통해서 메가 트렌드를 세분화하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차트 한번 보실까요? 네. 여기에 뭐 미국 구조적 성장주, 종목들 다 쭉 투자 모티브라고 해. 이걸 사실 처음에 보여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에는 IT 하드웨어나 잠깐 잠깐 저희 좀 보고요 일단. 적어라 좀 적어.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시는 분들은 저희가 크게 다시 한번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다 갖고 오셨네. 자, 그래서 주요 몇몇 개 좀 알려주시죠. 여기에는 이제 IT 하드웨어나 데이터 산업, 인공지능,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모빌리티를 포함한 이들이 사실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성하는 업스트림 산업이거든요. 네. 업스트림, 다운스트림이 무슨 개념이에요, 저게? 업스트림은 우리 쉽게 말하면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 예. 전력 인프라 이런 부분들을 떠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만드는 친구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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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런 디지털 인프라를 보완하고 기업과 기업 그리고 기업과 고객을 연결하는 저건 가운데 있는 건 유통. 예, 맞습니다. 저거 맨 마지막에 저거 쓰는 만드는 거 쓰는 거. 예, 디지털 전환 중심의 미드 스트림 그리고 마지막은 소비재죠. 밀레니얼과 Z세대 소비의 그런 다운 스트림으로 좀 저는 구분을 했고요. 저거 하나만 보면 저게 요즘 세상 트렌드네. 예, 그래서 보고 계시는 그림이 제가 제시하는 구조적 성장주 투자 로드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메가 트렌드, 구조적 성장 산업과 관련된 뭐 1등 기업뿐만 아니라 넥스트, 테슬라, 애플, 아마존이 될 수 있는 유망한 기업들도 많이 있고요. 사실 이게 제가 운용하는 어떤 펀드의 유니버스 후보군이에요. 저기 많은 저 기업들 굵은 글씨로 중에서도 쓴 건 뭡니까? 저거는 굵은 글씨로 쓴 것은 이 책에 실려 있는 100개의 기업입니다. 뭔가 그 중에서 더 똘똘한 친구들이에요?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건 이거 주관적인 기준으로 뽑은 똘똘함입니까? 예, 맞습니다. 주관적인 기준으로. 예. 그래서 그 주관적인 기준의 느낌 이게 뭔지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내 녀석이 열심히 뛰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신입 사원들 면접하면. 예. 각자 보는 눈이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나는 뭐 말만 번지르만 너무 싫어. 예, 이런 맞습니다. 분도 있고 나는 구두를 본다. 구두 딱딱 잘 닦고 있는 친구가 나중에 일도 잘하더라.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도 비슷한 기업들 중에 난 요걸 좀 보지 하는 그런 거 좀 없습니까? 제가 뭐 회사 뭐 정책상 뭐 구체적인 종목들을 말씀드리기 좀 그거 원하는 어려울 거 아닙니다, 같아요. 저도. 근데 제가 여기서 좀 더 하이라이트 하고 싶은 종목은 예를 들어서 아직은 이익이 창출되지 못하는 혁신 기업 중에서는 그 비즈니스에서 1등 혁신 기업 그 기업에 저는 가장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게임 체인저 기업 그리고 성숙 기업 중에서는 이미 장기간 성장의 가치를 검증해냈고 앞으로도 그런 구조적인 경쟁력으로 성장의 가시성이 높은 그런 기업들 또 하나 첨언하자면은 그러면서 배당도 열심히 늘려주는 그런 기업들에 좀 주목을 하고 있어요. 네. 이 책이 굉장히 독특하네요. 원래 이제 보통 뭐 투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주로 많이 써 있는데 여기는 종목들마다 한 3, 4페이지씩 다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맞습니다. 만약에 책을 사실 거면 지금 사야 돼. 왜냐면 이거 한 1년 지나면 올드하니까 제가 볼 땐 좀 올드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조적 그렇죠? 성장주라니까. 그럴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 기업들의 뭐 단기적인 이슈나 어떤 이벤트로 반짝하는 기업들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팀장님 알려주셨으니까 제가 그나마 아는 인터넷 쇼핑 이커머스에 아마존, 알리바바, 뭐 C, JD.com, 이베이 뭐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알리바바는 까맣게 안 칠해주시고 C는 까맣게 칠해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알리바바도 훌륭한 회사고 맞습니다. JD.com이나 C도 훌륭한 회사인데 아마존 훌륭한 건 알겠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알리바바는 왜 저 녀석은 약간 눈밖에 났어요? 눈밖에 난 거는 전혀 아니고요. 제가 종목을
이 책에 편입할 때 좀 고려했던 것은 성숙 기업이라도 비즈니스의 확장성이 있는 기업을 좀 집중적으로 썼어요. 그래서 물론 알리바바도 물론 비즈니스의 확장성은 충분히 있다고 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 책에 실은 그런 기업들이 아직은 좀 더 성장성과 그리고 뭐 M&A 등을 통한 어떤 비즈니스의 확장성을 좀 더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제가 편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기업들이나 종목들을 쭉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찾으면 될 것 같고요. 네. 우리나라 얘기도 좀 해주실 거죠? 아, 예, 당연히 해드려야죠. 우리나라는 예. 지금 구조적인 어떤 성장으로 볼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 또 여러 개 좀 보이고 있습니까? 예. 뭐 대표적으로 BBIC가 뭐 대표적인 구조적인 성장 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한국 시장은 기본적으로 경기에 민감한 업종 중심으로 시장이 구성돼 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특히 뭐 미국이나 중국과 같이 다른 국가들의 소비나 투자에 의존적인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예. 기업의 성장이 어떤 내부 요인보다는 외부 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또 높은 변동성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혁신을 통해서 뭐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같이 주도력을 갖고 있던 기업도 많지는 않았죠, 과거에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대표적으로 구조적 성장주, 한국의 구조적 성장주라고 하면은 뭐 10년 이상의 어떤 장기 시계열을 봤을 때 떠오르는 기업이 하나 있죠. 바로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미국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2020년까지 네. 4배가 넘는 주가 상승률을 보여줬어요. 그 당시에 그 같은 시점에 코스피는 약 70% 정도 상승을 했죠. 네. 삼성전자가 코스피보다 월등히 주가 상승률이 좋았던 이유는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세계 반도체 분야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미래 산업에 대한 연구 개발 그리고 투자를 통해서 모바일 그리고 네. 디스플레이 이제는 파운드리까지 비즈니스 확장성을 갖고 역량을 키우면서 기업 가치가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네네네. 그 현 시점에서 되게 중요한 것은 아까 네. 말씀하셨지만 한국 시장도 구조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이들의 성장은 더욱 가속화되고 네. 시장 지배력은 더욱 높아졌죠. 네. 지금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을 한번 보실까요? 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업종뿐만 아니라 네이버와 같은 플랫폼, LG화학과 같은 뭐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같은 뭐 CMO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 사실은 이들 기업들은 구조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어떤 경쟁력 높은 혁신 산업의 대표주들이죠. 네네. 그리고 이러한 기업들로 코스피도 상위주들이 변화해 오면서 뭐 시장 지배력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네. 뭐 장기간 박스권을 깨고 코스피 3000 시대를 연 것도 사실은 이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국 시장도 미국처럼 과거와 다르게 네. 구조적 성장주들이 많아지고 있고 이들의 증시 영향력이 더 커지고 있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첨언하자면은 네. 제가 다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 시장에서 저희가 오랫동안 목도했듯이 네. 구조적 성장주의 시장 주도력과 어떤 상승 사이클은 생각보다 강하고 깁니다. 그러면 그 강했던 친구들은 계속해서 그 지배력이라든지 성장성을 더 공고히 할 가능성이 높다. 예. 라고. 그 대신 그 네. 기업이 그 산업 내에서 메가 트렌드에서 장기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끊임없는 혁신과 변화와 어떤 경쟁력을 갖춰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자, 한국 시장은 그럼 어떻게 다시 반등세를 좀 유지하면서 높은 성장을 계속 좀 보일 거라고 보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구조적인 어떤 요인들도 당연히 있다고 보시는 거고요. 아, 예, 그렇습니다. 네. 사실 한국 시장은 네. 한국 시장에 특히 시장을 견인하는 성장주들은 아직 산업의 수요를 스스로 창출해내고 견인하는 그런 리더십 있는 기업들이 과거에는 많지는 않았어요. 네. 대등적으로 산업의 밸류체인을 고민했을 때 중간에 있었습니다. 예, 최종 소비재나 서비스보다는 중간재. 공급하는 기업들이나 아니면 네. 경기에 민감한 그런 그렇죠, 예, 업종들이 많았죠. 혹여나 뭐 시장의 리더십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네. 내수 중심의 태생적인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세계 시장으로 쫙 뻗어나가는 그런 확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들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네, 네.
또 중간대로서의 한계는 분명하죠. 전방산업에서의 고객의 어떤 기술적 변화, 경쟁, 시장의 변화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도력이 없으니까. 근데 산업의 리더십을 갖는다는 것은 혁신으로 변화를 주도하고 결정권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이게 네. 최종단에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표적인 그런 성장주들 보시면은 해당 산업에서 주도력을 갖고 새로운 성장의 가치를 스스로 창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스스로. 그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네. 바로 경기의 변동과 무관하게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한국 시장이 미국처럼 탄탄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네. 어떤 산업 리더십을 보유한 기업들이 많이 탄생해야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네. 뭐 과거 삼성전자나 많은 한국 기업들이 잘해왔던 패스트 팔로워 전략, 즉 2등 전략이죠. 이제는 이것을 넘어서서 1등 혁신 기업, 퍼스트 무버가 되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세계적인 브랜드 가치를 보유한 기업, 그리고 밸류체인상 중간재라 하더라도 슈퍼 올 글로벌 반도체 장비 기업인 ASML 같은 슈퍼 올 예, 독보적인 네. 기술력으로 울트라울. 높은 협상력과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 네. 그리고 혁신적인 서비스 플랫폼의 개발로 새로운 성장의 가치를 창출해내는 기업이 좀 많아져야 한다는 것이고요. 저는 이미 한국 시장과 기업이 투자 매력이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조적 성장 산업의 주도력이 높아지고 있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주주가치 제고에 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죠. 네. 여기에 ESG라고 하는 글로벌 메가 트렌드에도 적극적으로 또 대응을 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여기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 재벌 구조의 한계에서 대기업들이 많이 벗어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투명하고 전문적인 경영, 장기 전략, 그리고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네. 적극적인 투자, 글로벌 혁신 기업과 협업, M&A 같은 것들이 풍부해지고 있다는 점은 기업 가치, 시장의 투자 매력 측면에서 네. 뭐 매우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죠. 혹시 구조적 성장주를 이제 찾기는 찾은 것 같은데 예. 이 친구들을 사는 타이밍은 큰 의미는 없습니까? 아 의미가 있죠. 그것도 사실 되게 알고 싶은 질문이다. 아, 예. 마켓 타이밍도 네.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사실은 한국의 성장주도 뭐 그렇게 싸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기본적으로 네.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성장주가 있는 산업의 변화예요. 그 산업이 계속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그런 성장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느냐. 그리고 그 기업 내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성장주가 네. 여전히 실적이라는 함수로 검증을 해내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먼저 좀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내가 사고 싶은 성장주가 다소 비싸다 하더라도 네. 그 성장주가 영위해가고 있는 그런 메가 트렌드 구조적 성장 산업과 그리고 이 기업의 시장에서 보는 어떤 실적의 방향성이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은 네. 또 용기를 내야 되지 않을까 그래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종목을 까지 한번 해보려는 두 프로의 마음은 알겠으나 현직 네. 운영 본부장님이잖아. 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에게 예. 예, 3프로 TV 시청자 여러분들께 예. 말씀하실 게 있다고. 아, 알겠습니다. 아, 놀라운 혁신으로 세상을 바꾼 스티브 잡스가 네. 첫 아이폰을 세상에 내놓았을 때 진행한 프레젠테이션의 네. 마지막 코멘트는 전설적인 하키 선수 웨인 그레츠키의 명언이었습니다. 아. 나는 폭이 있었던 곳이 아니라 있을 곳으로 움직인다. 투자는 현재가 아니라 앞으로의 시간을 예측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내다볼 수는 없지만 불확실성에 대한 예측과 베팅이 좋은 수익이라는 보상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성장 잠재력, 꿈을 실제 실적이라는 숫자로 장기간 검증할 수 있는 산업과 기업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앞서 여러 번 강조드린 대로 장기간 성장할 수 있는 구조적 성장주에 투자한다면 분명히 네. 시간은 투자자분들의 편이 되어줄 것입니다. 아, 좋은 말씀이네요. 명언이네. 저분의 말씀이에요. 저 사진. 명언이요. 네, 그렇습니다. 아, 거기 있었던 곳이 아니고 있을 웨인 곳으로. 웨인 그레츠키 알잖아. 아, 전설적인 네. 선수죠. 퍽을 엄청 많이 저기 때렸죠. 네. 사장님 나는 퍽 올 때로 갔는데 나한테 퍽이야.
그러나 이제 오늘 이제 연구를 잘해야죠. 그래서 퍽이 있을 곳으로 미리미리 그렇죠. 가서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그게 참 외로워요 사실은. 아, 예. 혼자 가 있으면 예. 되게 외롭고 혹시 거기로 퍽 안 오면 예. 예, 맞습니다. 괜히 혼자 혼난다. 아, 남들 어슬렁거릴 때. 네. 예 맞습니다. 있는 게 편하지. 네. 자 오늘 우리 넥스트 테슬라를 찾아라라는 책을 내셔서 과연 넥스트 테슬라를 어떻게 찾는지 궁금해서 한번 홍성철 본부장을 좀 모셔봤고요. 아 우리 홍성철 본부장님과 함께 했던 오늘 신과 함께 이 시간 굉장히 의미가 아마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종종 한번 저희 신과 함께 좀 찾아주셔서 아, 좋은 예, 말씀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남겨주시고요. 네. 오늘 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